국립해양주 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모든 바다가 평안하지만은 않겠습니다. 기상청에서 풍랑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보시면 속초 부근 해상에서 파고가 높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는 하루 되보시기 바랍니다. 첫 CCTV 무코 조해 관측소 보시죠. 청명한 하늘과 바다가 펼쳐져 있지만 해상활동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m 이상 물결이 일겠고요. 먼 바다로 갈수록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여수 조해 관측소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만큼이나 해상의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해상활동 충분히 즐겨보시죠. 포항 해무 CCTV입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뿌옇게 자리했던 해무도 옅어졌는데요. 오전에는 해상활동에 물이 없겠지만 오후에는 물결이 다소 거세지겠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정보 보겠습니다. 대조기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조차가 커지겠는데요. 목포에서 오전에 한 차례씩 고조 저조가 발생한 뒤 오후 2시 38분경 약 360cm로 고조 나타나겠고요. 오후 7시 56분경에는 약 30cm로 저조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조차는 330cm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침수 주의 지역에 든 곳 마산인데요. 오후 고조 시각 1시간 전후로 침수 피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류 정보입니다. 대조기 기간으로 조류의 세기도 빨라지겠는데요. 맹골 수도에서 최강 유속 살펴보면 하루 중 오후 5시 50분경이 4노트 세기로 조류가 가장 빠르게 흐르겠습니다. 유향은 남동 방향의 썰물대가 되겠는데요. 이 부근을 지나는 선박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